오늘은 비가 또 오니까 길도 엉망이네. 생각보다 무겁네. 얼른 가져가서 엄마 드려야겠어요. 너무 좋네. 비가 점점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쟨 또 왜 나 있어? 멍멍아, 거기 왜 나 있어? 어? 거기 왜 나 있어? 이놈들아. 이리 와. 밥 먹었어? 엄마, 왜 나 있어? 왜 나 있어? 비 오는데. 비가 오는데. 이거 비 맞으면 안 돼. 이거 엄마 주려고 가졌지. 비 온다. 어떻게? 일로 가야겠다. 짠. 선물. 이거 엄마 뭔지 모르지. 그게 뭐요? 비싼 거 같다. 이거 애써 돈 벌어 가지고 엄마 이거 사주는 거야? 아니, 사준 건 아니고 이거 저기 협찬. 그래? 아이고 고마워라. 고맙네. 이거 어떻게 오는 거지? 아, 이거를 이거 딱지 떼야 되겠네. 반창고. 반창고 떼야 되겠네. 아, 여기 써 있다. 이거 그렇게 됐구나. 아, 고습게 됐네. 구전녹용. 어이구. 구전녹용. 명절 선물 들어오면 항상 비누, 샴푸, 김, 참치캔, 뭐 올리브유, 뭐 무슨 오일, 식용유, 또 뭐야?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치약, 명절 선물, 과일, 그리고 치약. 맨날 똑같잖아, 선물이. 비싼 거라. 근데 나도 솔직히 엄마 이번에 특별하게 엄마 내가 뭐 하나 해드릴까 고민했었는데 마침 여기 평강 한방연구소 담당자님 연락이 온 거야. 먹고 엄마 자 병도 낫고 잠도 잘 자면 좋겠다. 아, 근데 엄마 이게 치료제는 아니야. 아니 그래도 혹시 치료제는 아닌데 힘을 돋가 이 녹용이 힘도 돋가주면 낫을 수도 있어. 낫을 수 있어? 아, 근데 이게 치료제는 아니고 이게 건강식품이잖아. 근데 이걸 잘 드셔서 섭취하면은 엄마가 밥도 잘 먹고 잠 잘 자고 면역력만 생기면은 내가 바랄 게 뭐 있어. 근데 그 밥만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 밥만 잘 먹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다 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밥 못 먹으니까 잠 못 자고 막 병원 약 먹으니까 얼굴도 붓고 들고 막 그러니까 잠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잠 못 자고 몸도 안 편하니까는 엄마가 불편했던 거지. 몸이 체력이 약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담당자한테 여쭤봤어. 이거 드시면 엄마 혹시 식사 잘 하시냐. 근데 그분도 그런 거야. 거의 대부분 드신 분들이 호평이 좋았대. 밥도 잘 드시고 또 잠도 잘 자고 생활을 하는데 불편 없이 정말 비싼 만큼 효능을 봤다는 거야. 근데 나도 솔직히 난 이런 걸 내가 엄마한테 안 해드려 봤잖아. 처음이잖아 이거 명절. 고마워. 명절 고마워. 한번. 아들 고마워. 아니 뭐 고마워. 아니 이분한테 고마워야지. 아, 내가 왜 고마워. 고맙고 이 선생님도 고맙고. 그럼 저도 이분한테 고마워요. 고마워요. 녹용이 그렇게 좋은가 봐. 옛날에 내가 이거 먹고 싶은데 원래는 비싸서 내가 안 먹은. 비싸지. 얘기도 못 먹는 건데. 옛날에 조선 왕들 보면은 왕의 평균 수명이 한 40대인가? 30대도 넘고 40대 정도 됐어. 근데 영조 그 왕은 녹용을 꾸준히 드셨다가 하더라고. 그거 드시고 그때 82세? 80세 넘게 사셨대. 그럼 오래 적은 거죠. 결론은 오래 적은 이게 그만큼 좋다는 거야. 현웅이 효능을 봤다는 건데 효능이 좋다는 느꼈나 말거나 나는 내가 엄마가 먹어봐야 내가 믿는 건 스타일이잖아. 내가 드릴게. 이거 일단 근데 내가 지금 첫 광고야. 첫 광고인데 엄마가 드셔보고 효능 있으면 나는 이거 광고 나갈 거고 효능 없으면 없는데 내보낼 수는 없잖아. 그치. 일단 엄마 이거 드셔봐. 이거를 자 이거 접어서 드릴 테니까 엄마 알아서 이렇게 해서 내가 드셔봐. 내가 알아서 먹게. 이게 자, 냄새는 어때? 그냥 보약 냄새 되냐? 약 한약 냄새 나네. 천천히 드시면 되죠. 쪼그 해서 천천히. 엄마 너 먹기 딱 좋다. 먹기 좋아? 한약 냄새는 순해. 순해? 터치해야 되지, 터치해. 이거 안 흘리게.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다, 야. 이렇게 잡고 하면 안 흘리지. 그러니까, 빨대처럼. 순하고 맛있네. 맛있어? 순하고 맛있어.
엄마 연기 안 해도 돼. 있는 대로 얘기, 편하게. 그래서 순하고 맛있다. 좀 먹어봐봐, 너도 하나. 한 따서 먹어봐봐. 하나 먹어봐? 응, 너도 먹어봐봐. 아니, 엄마 먹으라고. 아니, 너도 먹어봐봐. 내가 맛있다니까, 순하고. 나는 그냥 보기만 할게. 하나까지는 괜찮잖아? 아이, 먹어, 하나. 하나 먹어봐? 알았어. 아, 이거 내가 보면 안 되는 건데? 아, 너 혼자 먹긴 아까워. 아, 근데 한 번 먹어도 내가 손을 어떻게 알아? 아이, 그래도 알아. 모르죠? 응. 먹어봐, 한번. 순하고 맛있다니까? 바닥지근 하면서 순해. 아. 한약 냄새 비슷하게 하면서. 나 알 것 같아. 응. 쌍화타 느낌인데, 맛이. 약간 쌍화타 비슷하면서 어. 순해. 바짝지근하고, 바짝지근하고 순하고. 와, 이게. 응. 먹기 편해. 내가 많은 약초를 다, 보약을 먹어봤는데. 응. 순하대야. 순하고, 바짝지근하고 순하고, 한약 냄새 나면 순해. 쌍화탕 냄새도 일단 응. 달고 닭닭지근하면서 감초 때문에 좀 단맛이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이거 녹용이면 몸 힘이 생길 것 같다 좀. 근데 맛이 녹용이라서인가 거부감이 하나도 없어. 거부감이 하나도 없고 또 먹기 때문에 편한데? 순해, 순해 맛이. 어, 괜찮아, 좋아, 그치? 이거는 근데 그냥 먹어도 되는 건가? 그냥 안 잡혀 먹나? 약간 따뜻하게 데워 먹는 것 같고 따뜻하게 데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섭취 방법은 아 엄마 한 포를 권장하긴 하는데 하루에 체질에 따라 두 개 먹어도 무방하대. 나는 엄마는 하나 먹어야 돼. 몸이 약해서. 아, 아니야 괜찮아. 무방하대요. 체질에 따라서. 근데 어느 때나 드셔도 무방하지만 식사 후 드시는 것을 권장해 드린대요. 밥 먹고 왜 꾸준히 섭취하면 더욱 좋다고 하는데 차갑게 드실 때는 일정 시간 시루는도 미지근하게 드시려고. 미지근하게 너무 차갑게 먹지 말래. 근데 몸이 어땠나 이제 두고 봐야지. 아니, 효능 없으면은 너 그거 맞아 먹어. 효능이 없으면 내가 그냥 맛은 좋다야. 효능 없으면은 내가 그냥 돈 주고 반품만 하든지 할게. 일단 엄마가 효능 받는지 안 받는지 내가 지켜볼게. 그래, 적어봐야지. 항상 하루에 꼭 잘 챙겨 먹어. 맞죠? 근데 맛은 괜찮네. 맛은 좋아. 순하고. 가수 이찬원이 이걸 전속 모델로 좀 홍보하고 있대. 예전에는 가수 임영웅 지금 그만큼 여기 신뢰했고 믿음이 있다는 거지 약이. 트로트 그 가수도 그 정도면 임영웅이 이것도 선전도 하고 그 정도면 신뢰 있는 약이 이게. 전공 노래자랑 송희선이 아시지? 알아, 송희선 돌아가셨어. 어, 그분께서도 드시고 그분도 선전을 많이 하셨대. 송희선 선생님이 선전할 정도면 믿음이 그치. 가는 거지. 그럼. 선생님은 좋은 거 아니면 안 드시니까. 전국적으로 막 돌아다니면 산삼도 드시고 다 드신 분인데 근데 이걸 드셨다면은 믿음이 가는 것 같아. 믿음 있고 그 연구소에서 나오면 알아주는 거야 원래 연구소는. 내가 송혜 선생님이 드셨다고 하니까 믿음이 더 가. 왜냐면 송혜 선생님은 장수하셨잖아요. 그래도. 그럼 장수하고 건강하셨어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이 드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 엄마도 드셔도 되겠구나. 그렇구나. 안심이 놓인 거지 나도. 그래서 엄마 이거 드시라고 내가 이거 협찬 받았어. 하루에 꼭 잘 챙겨 드셔. 그래, 알았어. 엄마 한 번도 안 먹어봤잖아. 안 먹어봐서 먹고 싶었었지 원래는 내가. 내가 뼈다귀는 많이 사다 줬잖아. 그래도 뼈는 옛날에 사왔지 내가. 사골뼈는 많이 먹었어도? 이 녹용은 안 먹어. 녹용? 녹용 처음이지. 98%잖아. 녹용 한 뿌리가 이 한 박스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 엄마 한 마리, 녹용 한 마리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림이 엄마 우리 장롱에 막 자기 있었잖아. 조기 꽃 같은 거. 자기 그림. 딱 자기 그림식으로 다 돼. 퀄리티하게 고급스럽게 있겠다. 고급스럽게 보이네. 어, 자기는 완전 느낌이. 나 어릴 때 생각나. 아빠가 자기 농장에 낙사 혼단다 가지고 나 낙사했다가 뒤집어 놨잖아. 근데 되게 고급스럽다. 고급스럽네. 어우, 너 진짜 선물용도 좋네. 이렇게. 기가 느껴져. 갖고 있으니까 기가 느껴져. 묵직하네. 묵직하지. 묵직하네. 구준 녹용이 확실히 유명한 사람들이 묵직하니 좋네. 알아줄 정도로 케이스도 되게 고급스럽다. 포장이. 포장도 선물용도 좋겠는데? 선물할 때? 선물할 때 당연히 엄마 이 정도면은 나갈 때는. 근데 저런 사람도 못 따지 돈이. 일반 예측은. 우리가 한약 박스 들고 다니고 있잖아. 그 차원이 다르네. 고급스럽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엄마 책임보험 가입도 삼성화재 돼 있네. 삼성화재 다 돼.
안전한 거네. 그리고 2025년 8월 달까지인데 뭐 그때까지 뭐 우리가 뭐 남기겠어? 아유 그 안에 다 먹지 뭐. 한 달 안에 다 먹을 것 같은데? 한 달 다 먹지. 어 진짜 고급스럽다. 무겁다야 나는. 저 올려놔 무거워. 고급스럽지. 아 닭 좋다. 신선하네. 토종닭이 토종닭 세 마리. 야. 아 닭장사 닭장사 해야 되겠어. 여기다가 망사에다가 누크 끓여야 돼요. 안 그러면 먹을 때 가시가 걸릴 수 있어서 망에다가 넣어야 돼요. 약재는. 자, 슉. 이무자지. 아 이무자 선생님? 응. 그 제목이 뭐야 노래가? 여자의 일생. 아 여자의 일생? 응. 어떤 노래인데 여자의 일생이야? 이야기가 여자의 일생이 그려진 거야? 응. 여자의 일생이야. 텔레비전 나오니까 배웠지 뭐요. 텔레비전 나오니까 배웠죠. 응. 텔레비전 나오니까 배웠지 뭐. 그랬어요? 이 가슴이 아파도 짠짠짠짠짠 맞아이기 때문에 짠짠짠. 참아야만 한다고 시아린 가슴을 달려로 해도 아유 뭔가 모르겠다. 이놈만 넣지 뭐. 야 능이 보실게 능이 능이 채채원 능이버섯이에요. 능이버섯 와 맛있겠죠. 국물도 넣고 아주 육수가 우러났어요. 새카맣게 그냥 우러났네. 어우 맛있겠다. 맛있겠어. 향이 진하네. 그쵸. 이번에 내가 따온 건데. 그때 니가 딴 거 아니고. 향이 더 진해. 더 진해. 자연사계라 진하네. 괜찮아. 아까 그 녹여 먹고 그래서 오늘 어쩌지 했는데 입맛이 좀 도는데? 나 이렇게 못 먹는데 많이 먹네. 너 많이 먹지 마, 엄마. 적당히 드세요. 엄마 잘 드시니까 내가 좋네. 많이 드신다. 그래서 이번에 엄마 제가 녹용 하나 해 드시라고 녹용 챙겨 드렸거든요. 녹용 좋지. 아 녹용 좋아요? 그래서 녹용 챙겨 드렸는데 엄마 근데 입맛도 없었었다가 입맛이 돌아오시고 입맛도 돌아오시고 밥 좀 먹고 잠도 또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잠도 좀 자고 그런 건 훨씬 나아지죠. 아. 비싸지. 네. 그래도 뭐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아 그런 것 같아. 그만한 가치 있어서 그런가. 좋지. 아 녹용이 참 좋은 거였구나. 부었어요? 네 부었어요. 여기 좀 부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와 보름달 예쁘다. 한 시간 걸어가야 돼. 너 뭐 또 좀 일어나. 1분만.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1분만. 와. 그래서 녹용 먹고 좀 많이 내가 이걸 약간 덜 먹는 것 같아. 녹용 먹고 엄마. 속이 덜 아프니까 덜 먹는 것 같아. 그래? 응. 녹용을 너무 홍보해 주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먹고 좋으니까 좀 덜 먹는 것 같아. 몸이 좀 나아졌어. 진짜? 응. 평소에는 이렇게 많이 안 드셨는데 그냥 약을 이것저것 다 챙겨 드시니까
이제 연세 드셨다는 거 느껴져요. 계란말이 하시게? 김밥 싸려고. 김밥 싸려고? 농막 할아버지 남을 잡수고 너 가는 길에 그 할아버지 갖다 드려. 아 농막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 딱 하잖아. 역시 엄마 투박한 손으로 그냥 그렇게 김밥 싸야 제맛이지. 아 우리 엄마야 먹어놓으셨어. 이렇게도 크게 듬직하게 쓰셔 만드셨어. 만드셨어. 김밥을 아주 큼지막하게 맛있게 싸셨네 우리 엄마. 직접 농사한 들기름. 아 재료도 안 웃겨요. 재료도 어르신 좋아하겠다. 두 개만 쌌지. 밥 먹자. 아침부터 뭐예요? 아침에 김밥 좀 먹었지. 아침 중에 김밥. 어릴 때 엄마 싸줬던. 큼직하게. 어, 엄청 커. 맛있겠다. 햄도 되게 커. 그러니까 누룽지 와, 난 숨을 잊었더라고. 어릴 때 먹던 그 김밥 그 맛이다. 그거 좀 갖다 줘. 응? 갖다 줘. 어르신? 응 어르신. 그래? 응. 그래도 막 밥도 제대로 안 해먹고 남이만 응. 먹고 그런다는데. 김밥 해주시면 그거 응. 갖다 드릴게. 응, 응 갖다 드릴게. 내가 하는 거. 뒤에서 전. 물처럼 드셔? 아유 맛있네. 아 맛있어? 그냥 약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물리치료도 받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수술 안 하려고 너무 힘들어. 수술하면서 옆에 사람들 보면 힘들더라고.